안녕하세요. 경향신문 디지털 영상팀장 장민규입니다. 오늘은 즉석카메라입니다. 폴라로이드는 즉석카메라를 일컫는 보통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즉석카메라 제품명입니다. 일명 바바리라고 불리는 버버리가 트렌치코트의 대명사로 불리듯 폴라로이드도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카메라 안에서 현상과 정착이 이루어집니다. 촬영한 장소에서 바로 완성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46년 미국 물리학자 랜데이에서 개발된 폴라로이드는 자연의 빛을 인공평광판에 통과시켜 직선평광으로 바꿔 이미지에 잠상을 맺고 약품 처리되어 서서히 인화되는 원리입니다. 촬영 후 흑백 필름이나 컬러 필름 모두 1분 정도 있으면 인화가 됩니다. 라이카에서 폴라로이드 카메라 소프트를 출시했습니다. 라이카 인스턴트 필름뿐만 아니고 후지 필름의 인스탁스 미니 필름과도 호환이 됩니다. 사이즈는 명암 사이즈 정도의 크기입니다. 최근 라이카 소프트 스페셜 한정 에디션이 출시됐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이카 소프트 리모랜드 바이 장 피고치. 제가 이걸 직접 구매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포토그래퍼이자 아트 컬렉터인 장 피고치의 콜라보로 제작됐습니다. 뒷면에 장 피고치가 고안한 리모랜드 로고이자 대표 캐릭터 미스터 리모가 컬러풀한 그래픽으로 랩핑되어 있습니다. 기존 출시된 라이카 소프트와의는 기능상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제품입니다.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 네모 안에 커다란 원형 렌즈를 넣었습니다. 뒷면에 위치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렌즈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라이카 소프트의 렌즈는 60mm 오토마틱 렌즈입니다. 35mm 카메라로 환산해보면 34mm 정도입니다. 광각 렌즈이긴 하지만 뭐 심하지 않을 정도의 광각입니다. 조리개는 f12.7, 깊은 심도를 가능하게 하는 펜포커스 원리를 이용해 초점 영역을 넓혔습니다. 라이카 소프트는 대부분의 즉석 카메라와 달리 전원으로 리튬이온 충전지를 사용합니다. 상온에서 100장 정도 찍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충전기로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해서 필요할 때마다 일회용 전지를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배치된 액정에 남은 필름 수와 기본 설정의 정보들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액정은 일반 모노 액정입니다.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불을 비춰서 보아야 될 정도입니다. 자로 재보니 가로는 약 11.4cm, 세로는 약 9.4cm입니다. 그립감을 위해서 어설프게 둥글려는 것보다 훨씬 감성적이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무게도 가벼워서 파지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량은 305g 정도입니다. 라이카 소프트는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버튼 몇 번 눌러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필름 장착도 어렵지 않습니다. 라이카 소프트의 뒷면 필름 슬롯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노란 점이 보이죠? 이 노란 점에 맞춰서 필름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예, 제대로 로딩이 됐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카트 찍을 수 있는 용량 표시와 0.6에서 3m 사이의 포커싱 거리 그리고 자동 프레시 기능, 이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드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예, 셀프 촬영 모드, 파티 모드, 액션 앤 스포츠, 이 꽃 모양은 마이크로 기능입니다. 접사, 다중 노출, 벌브 셔터, 이렇듯 여러가지 모드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시 모드를 선택을 하면 항상 켜짐, 정목 감소 기능, 항상 꺼짐, 자동 모드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버튼을 누르면 셀프 타이머인데요.
10초, 2초. 밑에 버튼은 EV를 조정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큰 동그라미가 플러스 0.7, 작은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0.7, 없으면 0.0 EV입니다. 역광이나 뒤에 어두운 것을 감안해서 0.7, 0.7 단계의 위아래 단계를 EV를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석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면 하얀 종이가 배출됩니다. 빼어든 종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게 물감 퍼지듯이 이미지가 살아나는데요. 사실 사진이 완성된 것보다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즉석 카메라에서 샤프한 초점과 디테일한 색감을 기대한다면 아마 실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인스턴트 필름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즉석 카메라는 의뢰 그런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각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빛바랜 사진을 보면 정겨움도 있고 유화처럼 기름진 농담의 심오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얻기 위해서 마구 쏘아대는 디지털 카메라의 난사 대신 한 컷 한 컷 정성 들여 찍는 것도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향신문 박민규였습니다.